안녕하세요. 달짜 트래블입니다. 오늘은 호주 캠핑카 캠퍼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. 한국에서 캠핑을 한 3년, 4년 정도 해봤는데 캠퍼밴은 저도 처음이라서 호주에 와서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그냥 초보 입장에서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저처럼 해외에서 캠핑카, 캠퍼밴을 이제 시도를 할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차량은 벤츠 스프린터라는 차고요. 지금 보니까 2014년 1월식이에요. 만 6년 정도 거의 다 돼가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27만 키로 탔네요. 27만 키로 많이 낡았고요. 옵션도 없고요. 심지어 후방 카메라도 없어요. 이 차량 높이가 3m고 길이가 7m인데 후방 카메라도 없습니다. 처음에 차 빌릴 때 후방 카메라 없는 것 때문에 운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진짜 최근에 나온 모델 아니고서 대부분의 차량이 후방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보시면은 브리치라는 호주 메이저 이 캠퍼밴 렌탈하는 업체고요. 이 렌탈하는 업체가 브리치가 있고 아폴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연료 디젤이고요. 여기는 이제 물 넣는 곳입니다. 보통 이렇게 호수를 주는데 이제 캠핑장에 대부분 본인 공간마다 물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냥 여기다가 물 넣으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파워, 바깥에서 전기 쓸 수 있는 콘센트가 하나 있고 여기는 밖에서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 따로 있습니다. 낡았어요. 트렁크 보시면은 여기 밑에 호수 같은 거, 의자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통, 가스통 온수랑 저기 가스레인지 가동되고요. 여기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 처리하는 통, 외부 전기 들어오는 곳. 자, 보시면은 대부분 호주에 있는 캠핑 사이트들은 이렇게 있어요. 수도랑 전기랑.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물 버리는 곳이에요. 저 밸브 열면은 물 나옵니다. 내부로 가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운전석, 보조석 둘 다 360도 다 돌아가고요. 차에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일반적입니다. 차량 높이가 3m라서 서고도 한 30cm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수납 공간 있고 지금 테이블처럼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접으면은 한 명이 잘 수 있는 침대로 바뀌기는 해요. 투베드인데 이제 3명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여기가 이제 침대이기도 하고 테이블로 바뀌기도 하고 에어컨 있고요. 그 다음에 컨트롤러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잠기게끔 돼 있어요.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으로 주전자, 토스트, 그 다음에 전기포트, 냄비,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. 보시면 기본적인 식기 도구들이 있고요.
프라이팬 냄비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이제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. 다 수납 공간이에요. 그다음에 환풍구. 팬은 안 달려 있어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금고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겸 샤워실인데 저희는 이거 안 쓰고 있어요. 어차피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캠핑을 하려면 캠퍼밴도 지정된 캠핑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캠핑장이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저희는 그냥 있는 곳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캠핑장이 되게 크고 좋아요. 해변도 맞닿아 있고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